권력을 감시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공영방송 MBC를 되찾는 것.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응원했던 그분들께 보답하는 길입니다. 우리가 촛불 들어서 세상을 바꿨다. 선대님들 이제 와서 숟가락 얹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 발언이 참 아팠지만 사실이었습니다. 투쟁! 저는 직종이 아나운서입니다. 근데 집회사회만 10년을 봤습니다. 집회사회 빨리 끊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저 안에 가서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방송, 사랑하는 방송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YTN 노종면 현독수 조승호 기자 양복 입고 출근하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러워서 집에 가서 양복을 입어봤습니다. 5년 전에 입던 양복을. 안 맞더군요. 빨리 살 빼서 예전의 핏 다 되찾고 5년 전 그 몸매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출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